네, 골프존이 실적 호조 또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2년을 기다려 300%뭐 기다리고도 남겠어요. 그 사이 또 오너 2세가 지분을 또 매각했다고 하는데 좀 이유도 들어보고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골프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아주 앞으로도 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연도별로 봐도 그렇고 분기별로 봐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조금 보면은 뭐올 들어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4분기에는 지금 컨센서스가 3분기 대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4분기가 통상적으로 골프 좋은 실적의 어떤 비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이 골프존의 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뭐 올해 앞서서 1, 2,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작년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3배 수준의 그런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통상적인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 골프존은 계속해서 실적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지금 올해 1, 2,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작년 1년 전과 비교해서 한두 배가량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도별로 봤을 때도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도 뭐 올해 2월까지만 해도 한 6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8월에 장중 거의 뭐 16만 원 거의 그 눈앞까지 갔습니다. 15만 9,9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현재는 1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이 창업주 김영찬 회장의 아들인 김원일 전 대표가 올해 들어서 이 골프존 지분을 계속해서 대규모 처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한 번에 처분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분할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눈길을 끄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회사의 대주주나 임원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어떤 내부 정보나 그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막대 그래프는 이제 보유 지분 주식 숫자가 저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선 그래프는 그 지분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뭐 거의 이제 비례하는 것이죠.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분율도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올해 3월 말만 해도 한 14%대였던 보유 지분율이 지금 이번 달에는 3%대로 뭐 11%포인트 정도 거의 못 상당 지분을 팔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골프존 실적은 지금 올해 사상 최대고 아주 좋은 상황인데 또 전망도 좋다고 하는데 왜 최대 주주는 지분을 팔았을까? 그것도 뭐 조금 판 것이 아니라 거의 상당 부분을 팔았으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김원일 전 대표는 골프존의 2대 주주였다가 이제 4대 주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뭐 골프존에서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지주사에서는 아직은 지배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왜 이렇게 실탄 확보를 하려고 했을까요? 네, 네, 그게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예, 김전 대표는 어쨌든 골프존의 지분을 대량 팔았지만 지주사인 골프존 뉴딘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프존의 지분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골프존에서는 구체적으로 김원일 전 대표가 왜 지분을 이렇게 대량 대규모 계속해서 팔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고 설명할 뭐 의무도 없고요. 그런데 김전 대표가 이렇게 지분을 매각해서 5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일단은 확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디에 쓰려고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러니까 김 전 대표가 뭐 굳이 지배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골프존 지분을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골프존 주식이 주가가 오른다고 감안하면 오른다고 예상한다면 왜 그걸 굳이 팔았을까?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 현금을 뭔가 쓸 때가 필요했나 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우리는 자꾸 궁금한데. 그 골프 산업 자체도 아직은 지금 뭐 호황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한데 또 주가도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 확보를 이 시점에서 계속해 왔다는 거죠.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좀 넘어가고 그러면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 골프 산업을 이렇게 육성시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통 이제 해외 골프도 많이 가시고 하는 분들이 국내에 머무르기도 했고 또 이제 야외 못 나가신 분들이 실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호황이 돼버린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좀 지금 현재까지 현상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골프라는 이 스포츠가 뭐 국민 스포츠로 네. 지금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도 뭐 골프를 안 치던 뭐 친구나 동료들이 너도나도 이제 골프를 시작하거나 뭐 재미를 붙이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어린 세대, MZ 세대들마저도 이 골프를 즐겨 친다는 게 네. 아무래도 이 붐을 더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국내 골프 인구도 많이 늘었고 네. 특히나 이제 MZ세대, 네. MZ세대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는 맞아요. 거 이런 것들이 네.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골프장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해외에 지금 쉽게 못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국내 골프장으로 많은 골퍼들이 몰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 그 골프장 사용료 그린피라고 하죠. 네. 이 그린피가 아주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뭐 실례로 예를 들면 뭐 충주나 진천 음성권 이 중부 지방의 골프장 뭐 그린피가 뭐 저는 사실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네. 뭐 모르지만 일단은 그 자료들을 취합해 보니까 네.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던 그린피가 지금은 뭐 두 배 이상 그쵸. 뭐 20만 네. 원을 넘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그린피뿐만이 아니라 뭐 캐디한테 지불하는 비용이나 카트 비용, 뭐 식사료, 교통비까지 더하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골프 한번 치러 가는데 비용 맞아요. 부담이 상당히 늘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인구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만한 그래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또 골프장 폭리다 라면서 이제 분노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골프장의 폭리와 또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조사와 또 문제를 해결해달라 뭐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관련 글이 오늘 오후 1시 반 기준으로 보니까 뭐 3만 5천여 명의 지금 동의를 얻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요. 네. 뭐 앞서 이번 달 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골프장의 최근 뭐 폭리 문제 혹은 갑질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이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은 동원 가능한 수단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세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뭐 결국은 어느 산업이나 좀 수요가 몰리면 배짱 장사를 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자꾸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해외 여행이 또 생길 것이고 골프도 이제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골프 관련 쪽 안에서도 골프 쪽보다는 의류 쪽으로 좀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의류 업체 중에 크리스 FNC 네, 주가가 네, 네. 뭐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올 초만 해도 뭐 2만 원 정도의 머물렀던 크리스 FNC 주가가 현재는 뭐 두 배 이상인 4만 3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휠라 홀딩스나 카스텔 바작 같은 종목들이 골프류 관련주인데 네. 또 뭐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골프 외에 다른 이슈 뭐 해외 모멘텀 둔화 우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는 지금 오히려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만 또 카스텔 바작 같은 경우도 주가가 1년 전 대비 50% 상승한 그런 또 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골프 관련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일단 뭐 크게 골프를 치는 공간을 보유한 업체와 뭐 골프 의류 업체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일단은 그 공간을 보유한 업체라면 하면 뭐 스크린 골프 업체나 혹은 네. 이제 골프장을 보유한 그런 기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해서 뭐 당장 갑자기 내일부터 뭐 혹은 다음 달부터 갑자기 해외로 다 나가서 네, 네. 뭐 골프 치러 가는 건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당장 뭐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골프의 저변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됐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인구도 늘었고 거기에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저변 확대가 아무리 이제 수요가 해외로 분산이 되더라도 그래도 기존의 국내 골프장이나 혹은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네. 그런 인구의 숫자 자체는 절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런 흐름이 진짜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골프 웨어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어쨌든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해외로 좀 분산되는 것 아니냐. 네. 근데 옷은 어쨌든 해외로 나가도 골프 웨어는 그렇죠. 입고 이제 네, 갈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골프 웨어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 골프 웨어도 렌탈 시장이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제 아무리 그 뭐 즐긴다고 해도 비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당연히 그 어떤 그 합리적인 소비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렌탈 시장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업체들, 다른 이제 의류 업체들도 아마 골프 웨어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너도나도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골프 웨어 쪽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그런 부분들,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